네, 레이지입니다. 6881 vs 4 나지르로 지하드 미션 깨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953년 11월 5일이네요. 일단 제가 타발스턴 좀 먹어야겠어, 여기. 네, 여기 지역 좀 먹어야 될것 같고요. 선교사 개종 다 되면 시아파 미족주의자는 자동적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4.5 4.5 4.5 됐고요. 선교 능력 풀로 됐는데 개종할 데가 없거든? 어? 맞다. 아 맞다. 이발이 나왔다 했지. 발루치스탄 관계도 향상. 여기지 코페타그. 코페타그가 분명히 나랑 라이벌인 국가. 이 코페타그 욕이기만 해봐라 이씨. 코페타그 코페타그 어? 여기네? 북한하네? 오스만만 아니었으면 벌써 지금 팀으로 땅다 먹였을 텐데, 지금. 빨리 빚도 갚아야 돼가지고. 잠깐만요. 매년 인플레이션이 20씩 떨어지네? 왜 20씩 떨어지지? 아, 맞다. 조폐 소장. 아까 전에 그거 이벤트 떴죠. 좀 있으면 영되겠다. 행정력. 유중조에 떨어지고 있다. 아싸. 게이득. 헝가리가 오스트리아가 헝가리한테 군사를 빌렸네. 오스트리아 전쟁 중이나 부르군디 교황령. 부르군디 교황령 싸우는데 군사 굳이 군사를 빌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왜? 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일단 타발스탄 치자. 타발스탄 군사가 지금 이거 전쟁 중이야? 아 페르시아. 아 지들끼리 싸우구나. 일단 클라임 다 만들었고요. 그러면 얘좀 만들도록 하고 군사를 위쪽으로 옮겨가지고 전쟁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해군 봉쇄 당하는 건 조금 짜증나긴 하다. 네 짜증나긴 하네요. 산지지. 아 테레안 산지구나. 이거 올리면 이교대왕 안녕도 올라가고 나중에 찍죠. 나중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테레안 점령으로 전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전 끝났죠? 끝났을 거예요. 어차피 우리 평화롭게 지냈거든. 그리고 땅은 85개밖에 안 먹었네. 근데 오스만이 저의 적이 되고 나서 그 이후로 땅을 많이 먹진 못했습니다. 무서워가지고. 잠깐만요. 군사를 39, 40. 용병은 괜찮겠지 뭐. 아, 이놈 움직이네. 그러면 난 테레안 먹어야지. 어디 가지? 3일? 29일. 네, 저희가 늦었고요. 타브리츠로 가네. 타브리츠가, 아, 산지구나, 타브리츠도. 아, 귀찮게 시리. 공성 있죠? 근데 얘는 페르시아에서 왜 싸우냐? 나 그게 더 궁금한데. 왜, 아니, 타발스탄에서 왜 싸우지, 얘네들은? 오스만 뭐라 안 하죠? 조세, 안정도. 아우, 경제적인 지금 타격이 큰데? 조세, 아, 어쩔 수 없다. 지금 돈도 없어 죽겠는데 조세까지 줄이고 있어 지금. 4투카씩. 와 심각하다. 심각해.
물력이 많은 점은 좋긴 한데 얘 쓰자 이제 3.21 페르시아 통행권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어떻게 됐냐 이거? 신드 하나 남았어? 어 자르포어도 빠졌네 이제. 너무 출혈이 컸겠지 쟤도. 뭐야 저 함선은? 대형선 있네? 어 놔둬 그냥. 어 놔두자. 패키지 많은데 여기 타브리즈. 어 나지도 관계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따따따따따 공수 오빠 아 뺏겼어 젠장을. 잡았다. 아 짜증나. 공성 뺏겼어 씨. 하마단 먹었고요. 얘가 보병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합병하면 되겠네. 통합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반발이기 때문에. 40.7 되네? 28 카라코뉴 타르 페르시아. 어? 오 돈이 많구나 친구야. 나이스. 오스만 지금 현재 34. 높진 않네. 그 다음에 코어 다 박아버리고 코어 다 박아버리고 그 다음에 빚 좀 하나 갚고 그러면 어떻게 될래나? 요새가 왜 이렇게 많아 여기는? 여기 있고 테레아는 필요 없을 것 같다. 낮은 유지비. 아 지들끼리 알아서 싸우라 해씨. 군사 40년대까지 뽑을 수 있네요 이제. 인력 떨어진다. 16년대, 18년대, 20년대 여기다 배치해놓고 얘는 테레안에 놓으면 되겠지 않을래? 나 테레안도 낫네? 아 뭐 군사에 놓을 데가 없어 여기는. 21년대 너 여기 가고 너는 18년대, 17년대 17, 18, 15, 16 15? 야 너 그냥 여기 내려가라. 어. 31년대다. 31년대 놓을 수 있다. 2교도의 관용 올릴까? 2교도의 관용도가 올리면 뭐 카톨릭 그런건데 지들끼리 아직도 싸워? 31, 103, 112 카라콘이 꽤 크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네? 그 다음에 맘누크. 어 맘누크라 알로디아 종속국제야. 국경사회 거리 때문에 안되네. 동맹국이 킬와랑 왈상. 아 킬와 아니야? 킬와 센데 의외로. 아 킬와 센데요. 일단 주로 봐보자. 주로 만드는 만한 데가 타바리스탄 38, 그 다음에 이라크의 아쌈. 이라크의 아쌈이 어디지? 이라크의 아쌈. 아 여기구나. 일단 코어 받고 여기 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꽤 크구나. 가치가 높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밖에 없는데 땅 하나하나 가치가 꽤 높은 것 같아요.
급진적인 오 뭐야 와 저기 와 엄청난 거 얻었다 엄청난 거 중산주의 하나당 외교력 505인데요 아니 외교력 뭐였더라 외교력 100인데 지금 중산주의 5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외교력 500 얻었다는 거랑 비슷한 소리네요 와 개이득 얼마나 올라갈지 궁금하네 별로 안 올라간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 같지 않은데 네아 진짜 아직도 싸우네? 소금 위기. 와, 지금 돈도 없어 죽는데 지금 생산. 야, 줄여, 줄여. 군사 1년대 더 뽑을 수 있죠. 19년대, 20년대 있죠. 그러면 뭐 기병 하나 뽑지 뭐. 전5 얻었다 5 물탄이랑 또 물탄 도와줘가지고 티무르 거절 부카라가 지금 빨리 모스크바랑 전쟁해야 될 텐데 저희가 40년대 뽑았어요 이제 40년대 뽑았고 경제적으로 이제 34투까지 벌리고 있으면 뭐야 왜 전리품이 있지? 아네 저희는 34투까지 아니라 26투까지 벌고 있고요. 물타 왕식으로 패스. 라이벌이 누구 있지? 생각해보니까. 에티오피아, 부카라, 오스만. 에티오피아. 30 올라가네. 매년 40, 4년에 하나씩 올라가, 씨. 우리도 꽤 큰데? 너무 무시하는데, 애들이. 하이테크 찍고요. 이거 찍고 차라리 인본에 손 뗄까 그냥 손 떼자 그냥 딱 찍고 네 인본에 손 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행정력만 모으면 되겠지 이제. 그리고 오스만 11테크 11테크네 다행히도 우리도 11아 우리 10테크야? 군사적으로 너무 밀린다 이거 풀어야겠다 이거 풀고. 장군 하나쯤 해고하고 그럼 70 올라가죠 네, 977 괜찮다 이제 후계자 써볼까 한번? 네, 왕은 안 쓰겠습니다 네, 왕은 손 떼자 너무 후지다 사이프러스 왜 내가 여기 했지? 젠장할? 저기 별것도 없는데. 흑자 벌리고 있고, 40년대 뽑았고, 테레안 코어 박혔고, 개종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뭐 가치가 높은 데나 보다. 331. 거기 가치가 높진 않은데. 그리고 카라콘 뉴클라이 하나 좀더 만들어주도록 하고요. 오스만 아프간이랑 동맹이네? 아, 귀찮게 시리. 개종하고요. 네, 여기까지 개종하면 될것 같습니다. 잔잔. 잔잔. 페르시아 12투카 벌리긴 하는데요. 아직 부족해, 12투카 가지고. 카라쿠니가 밀리나요? 페르시아 전쟁 중에서. 네, 페르시아랑 카라쿠니랑 싸우는데. 2연대, 7연대. 페르시아가 이기겠다. 역시, This is 페르시아. 네, 아주 귀요미들이 아주 재밌게 싸우고 있네요. 네, 빨리 부카라 먹어야 돼, 부카라. 네, 호흡 바뀌었고요. 맞다, 선교사 3개밖에 없지, 우리. 이거
이스라엘 뺏겨가지고 선교사 한 3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좀 열강들이랑 또 동맹하면 좋을 텐데 이제 하나쯤. 열강들이랑 프랑스 약해. 모스크바. 모스크바가 가장 적합하네. 모스크바 돈이 안 벌리나 보다. 용 군사 이렇게 조금밖에 안 뽑은 거 보니까. 폴란드 상인들 몰라옴. 조세. 상인 하나 얻었다. 상인 하나 얻어가지고 됐다. 팀으로 왕위 주장받으려고. 네 잠깐만요.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왕위 주장받으려고 그냥 놔두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정복하라 해. 정복하라 해도 그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저희한테. 그리고 군사가 꽉 찼고 오스만이 빨리 지금 헝가리에 누가 동맹 중이야. 헝가리 동맹 없어? 베니스랑 싸우네. 개종됐고 그러면 여기까지 개종하면 될 것 같고요. 오스트리아가 빨리 동군 누가 사보이랑 동군 연합이야? 거의 사보이랑 프랑스랑 동군 연합 많이 하는데. 뭐야? 없어졌는데? 네 개종됐고요. 시아파 빨리 개종하도록 하고요. 개종됐고 이제 마지막 잔잔만 개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디저 테크 올리자. 무기 공장. 불균형한 연구. 빨리 올려야 된다. 좀 올리자 이거. 이 오스만 땅이냐? 우리 할라비 여기. 그 다음에 여기 클라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냐? 그냥 휴전한 것 같은데? 그냥 휴전했네. 힘 빠져가지고 둘 다. 둘 다 힘이 빠져가지고 휴전을 한 것 같습니다. 아하 적자 이씨. 텔렘센 부카라. 텔렘센 싫어하는 데 있나? 130밖에 안 되네. 이렇게 땅이 커도. 모로코 25,000이네? 꽤 세다. 스웨덴 송가 21,000. 오 와. 아프리카 꽤 센데? 아프리카 친구는 나중에 해야겠다. 세금 징수. 신앙을 아 돈 받아 이제. 돈 없어 지금. 왜 줄였지? 아 칠 타이밍이 안 나오네. 에티오피아로 치자. 후지 킬와. 아 세다. 네 맘 놓고 쳐야지 그러면. 왈상기 킬와. 킬와는 다 있냐 왜 짜증나게. 킬와 콩고. 킬와 좀 봐볼까? 킬와 스페인 킬와. 킬와 어딨냐? 킬와가 킬와 15,000. 15,000에다가 테크 10테크. 왜 맘도칸 동맹해가지고 씨. 에티오피아는 100% 통일권 주유각인데
에티오피아 치면 누구 오지? 우리 에티오피아 군사력 좀 봐보자. 에티오피아 21,000. 아, 우리보다 약하긴 한데 다굴 앞에 장사 없다고. 얘는 뭐 짜가지고 뭐 별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한 12연대 될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그래도 4만 넘어. 네, 대충 해도 4만 넘을 것 같아요. 우리가 12테크 찍지 않는 이상 밀려요. 100% 맘드크루 먹어가지고 알로디아를 키우던지 해야겠어. 알로디아를 키우던지 해야겠어요. 네, 이렇게 먹어가지고 에티오피아 이어버린 다음에 알로디아를 해군 좀 뽑을까? 이렇게 된거 콕 한 10척씩 뽑아볼까요? 10척 이렇게 뽑으면 될것 같죠? 네, 10척 뽑아가지고 그냥 그냥 여롭게 칩시다. 그지같은 이벤트. 아파요. 성교사 개정되고 있고 3.33 두 칸. 아 이거 나참 군사에 놓을 수가 없네. 여기는 애초에 뭐 메카? 메카도 별로 작아. 메카는 왜 이렇게 많지? 인력이? 병영, 코어 요새 비활성화 시켰는데도 돈이 없네. 아단, 네 아단 이렇게 여기다 놓도록 하고요. 네 해군 뽑고 있고. 아 이놈 싸해. 잠깐만. 프랑스? 프랑스가 혼 오브 아프리카. 혼 오브 아프리카면 요쪽 지방입니다. 요쪽 지방, 네 여기죠. 혼 오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지방 딱. 보여? 보고 우리 알고 있지. 프랑스가 우리를 알고 있단 말이야. 프랑스가 이제 스페인 제국 상계대 충통도 떨어지고 또는 농민봉기군 몽고스탄. 몽고스탄이 어디 있었지? 아 몽고스탄 여기 있었는데. 아이 귀찮게 시리. 몽고스탄 여기 있었어요. 여기서 하도 반란군이 많이 기어, 많이 나와가지고 기억하고 있지 내가. 국경 분쟁. 에덴으로 가자. 아덴, 아단, 에덴이 아니죠. 무슨 이슬람권인데 무슨 에덴이요? 지금 반란군 진압하러 카라코뉴인데. 코 박힌 땅이 이렇게 되죠. 종속 제한 39-48. 땅 좀 파지 않을래? 한번 봐보자. 혹시 모르니까. 12,000 맞죠? 네, 12연대 있을 줄 알았어. 오스만이 통일권 주면 좋을 텐데. 킬와 그리고 수카린 됐고요.
얼마 정도 될래나? 24,000. 나 알겠고, 오스만 제국이여 통일권을 주소서 안 주네? 이 더러운 놈들. 이놈들이 지금 해군 봉쇄를 하고 있어. 지금 나 상대로 지금 해안 사막. 갈수 있네? 가자. 야, 이거 건너갈 수 있구나. 방어? 들어와 보시지. 장군 한번 뽑을까? 네. 아, 짜증나. 아우, 짜증나. 얘라도 쓰자, 씨. 없는 것보다 낫겠지, 뭐. 엄청 약한데? 아, 마이너스 4 페널티 받았구나. 근데 왜, 안 좋은 훈련. 나이스. 디버프, 좋습니다. 내 해군 어딨어? 야, 이놈들에게 교훈을 알려줘야지. 9척. 근데 이기겠지, 9척이면? 건방지게 나한테 나대? 아! 수소 박살 났다, 이씨. 가자. 네, 외교관 불러드리도록 하고요. 많이 먹진 않을게요. 그냥 여기 딱 여기 세 개, 네, 세 개를 먹을 건데, 금방지 식기들이 여기까지 왔네. 아, 지금 깽판 났구나, 지금. 아, 진짜, 장군, 진짜 좋네, 씨. 2, 5. 야, 빨리 가자. 여기 뺏기면 귀찮아진다. 어디까지 가는지 이식 떨어지네. 씨, 엄청 죽네, 엄청 죽어. 씨, 아, 여기 내 땅이야. 아, 맞다, 여기 내 땅이었지. 얼마씩 올라가냐? 0.5씩 소모. 소모가 세네. 포병 주고요. 아, 여기 지역 점령이구나, 이씨. 귀찮게 시리. 이 연대는 왜 계속 떨어지지? 아, 이거 공성 장군이죠. 일본. 와, 미쳤다, 씨.
와, 이성 짜리 장군 왜 이렇게 세? 오스만 통일 금 받고 얘 취소하자. 씨, 이렇게 내려가 버려. 짜증 나는데. 얼마 죽었냐? 아스완 털고 가자. 짜증난데 씨. 오, 나이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나라가 오스만이겠다?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가지고. 오스만도 예치네? 역시 눈치 싸움이요. 근데 오스만 얘 치고 치는 거 보니까 나치러 오는 것 같지는 않다. 네. 너 공, 오, 잘하고 있다. 나이스. 방약정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만 6. 얘네 먹고, 네, 땅 여기 3개, 3~4개 먹고 얘네 다 없애버리자. 그냥 짜증 나는데. 65년 클라임 날조, 클라임 날조 빼고 그 다음에 얘 클라임 날조. 수카린 먹었고요. 빨리 움직여 시키야. 아서 먹고 하나, 두 개, 세 개. 돈 받고 의외로 많이 주네? 이렇게 먹는 다음에 얘를 속국화 시켜야지. 종속국 제한 받아주네. 받고 그 다음에 얘 후지드 엄청 치는거죠. 얘 먹고 얘 속국화 시키고 코 받고 맘놓고 통행권 다. 26, 20. 꽤 크네, 여기가. 네, 일단 여기까지만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